예, 연극계의 거물 연출가죠. 이윤택 감독이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추행 진심으로 사죄한다. 저지른 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포함해서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만 성폭행만큼은 안 했다. 합의하에 성관계였다. 이런 예, 기자회견을 열었죠. 어제 이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에 세 번째 피해자가 글을 올렸는데요. 과연 이 피해자는 사과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을까요? 극단 나비꿈의 이승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승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선 어제 사과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걸 직접 보지는 못하고 후배들이랑 선배들이 전화가 와서 제가 옛날에 당했던 일들과 사실과 다른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달라고 울면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울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희 아빠가 며칠 전에 소천을 하셔서 하늘나라로 예. 정신이 없는 상태였지만 기자회견을 본 많은 선후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 또한 이걸 묵인하고 또 하나의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기자회견 15분 전에 페북에다 전체 공개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고 페북에 올린 지 15분 만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선배들이 전화를 해서 지금 왜곡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을 당한 친구들을 제가 건너 건너 아는 친구거든요. 성폭행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성폭행. 여관에서 성폭행 당한 친구. 예, 근데 그 친구는 뭐 익명으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팬티에서. 근데 이미 연극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오래전부터. 아, 지금 그러니까 성추행에 대해서는 이윤택 감독이 다 인정했습니다만 성폭행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다. 그건 합의하에 성관계였다라고 어제 분명히 말했는데, 그거 예.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로 확인된 업계에선 그런 일이었나요? 그렇죠. 여기 연극계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그 친구가 울며불며 얘기한 것들이 일파만파 퍼진 거죠. 아, 울며불며가 증언한 내용들. 그렇죠. 이번에 글 그러니까 올린 그거 말고. 익명으로 올리기 전에. 예. 합의하에 성관계가 아니라 분명한 성폭행이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기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희당 거리표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온 여자 신입 변호는 뒷자리에 앉히고, 성추행을 한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밀양에서 황토방에서는 매일 다른 여자들이 그 방에서 나왔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증언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안마를 하라고 수시로 불렀다 이 얘기인 거죠. 안마의 명목으로 자기가 이런 길을 받아야지만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성기 쪽으로 가서 만지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사정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그 친구는 더큰 배역을 받게 됐죠. 아,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네요. 네, 근데 그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연극계에서는 유명한 얘기입니까? 정말 유명한 얘기죠. 정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게 이제 성추행에 대한 폭로고, 성폭행, 완전히 부인한 이 성폭행에 대해서도 너무나 유명한 얘기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낸 이유는 예. 더 이상의 그런 피해가 없기를 아, 바라고요. 물론이죠. 예, 그리고 거짓말, 뻔뻔함, 그런 것들 때문에 우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고요. 기자회견을 보고 우는 사람들. 네네. 예. 그리고 저는 배우는 의사가 사람의 몸을 치유한다면 배우는 그 관객들의 영혼을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배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역겨운 상황에서 어떤 관객들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신 거란 말씀인데, 그러면 네. 그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고 글을 쓴 김보리 씨, 가명입니다. 김보리 씨 네. 말고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더 많단 얘기인가요? 그거는 제가 실제로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공연한 사실로 비밀로 그렇게 있었던 일들이 많았다고 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왜 이윤택 감독은
아니라고 어제 확실하게 말을 했을까요? 단언을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그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국립극장 개관 단원이 되기 전에 밀양에서 한 달간 합숙하면서 예. 연희단 거리피에서 합숙하면서 농업소녀라는 거를 다른 연출님과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 예. 그 환투방에서 맨날 아침마다 다른 여자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제 연습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집단 최면 그리고 무슨 종교 같은 종교에 있는 교주 같은 느낌?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부르면 가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많은 여성들이 매일 다른 여성들이 불려가고 네. 이 모습이 마치 사이비 교주에 빠진 어떤 이런 집단 같았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연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밀양이라는 데서 합숙하면서 공부하면은 배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온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예, 예. 발언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뿌리치지 않고 나오지 못했다면 예. 어쩌면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아마 더 말 못하는 약자들에게 지금 성폭행을 했을 거고 익명으로 글은 썼지만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 부분을 제가, 노린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올리기 어려운 기억이고 뭐 괴로운 기억이실 줄은 압니다만 이승비 네. 대표가 겪은 그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듣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쯤 일어난 일인가요? 2005년에 국립극장의 예술감독으로 초빙이 됐고요. 이윤택 씨가. 예, 예. 쉴러의 군도라는 작품을 예. 국립극장에서 굉장히 쟁쟁한 선배님들이랑 예. 공연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캐스팅을 제의를 받고 공연을 하게 됐어요. 개관 예. 주인공이 된 거군요. 예, 가말리아라는 그렇죠. 여자 주인공이었고요. 저는 좀 약간 똑부러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뭘 어떻게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워낙에 극장이 헤어룸으로 되게 컸던 극장이고 그냥 마이크 없이 그냥 육성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발성이랑 딕션이 중요한 공연이었어요. 예, 예. 예. 그러던 어느 날 공연이 시작이 됐고 낮에 연습을 했는데 다른 배우들을 다 보내고 연습실에 저 혼자만 남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게 워낙에 큰 극장이고 그냥 육성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발성을 배우고 해야 되겠다. 아무런 의심 없이 남았죠. 여주인공이니까 뭐 따로 좀 그렇죠. 연습을 시켜주려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남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CCTV라는 것도 없었고 예. 그 발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사를 치게 만들고 몸을 이렇게 횡격 막 드는 거랑 성대 여는 거랑 막 하면서 몸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이 겨드랑이 쪽으로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가슴을 만지다가 이제 단전으로 내려가서 여기 단전에 힘을 줘야 된다 그러고 몸을 계속 등 뒤에서 때리고 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그냥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단전이라고 하면 이제 배꼽 바로 밑 거길 단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복식호흡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갑자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데가 있다. 그러면서 차타구니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갖고 밑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속옷 속으로 속으로요? 그러니까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갖고 만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그때 제가 반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밀켰어요. 예, 당연하죠.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행정실로 정신을 가다듬고 달려갔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예, 예. 근데 걔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냥 계속 뭐 티켓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윗선에다 보고도 안 하고. 아니 분명히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데 들은 척 많죠. 예. 그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와서 생각하니 왜 그랬을까요? 이윤택 씨의 만행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 사람 왜 너무 이러나. 너무 당연한 일인데 얘가 오버하는구나. 저기 거기 있던 여자분이 예. 원래 7대3 공연이었는데 오늘
이윤택 예술 감독이 5대5로 일정을 바꾸셨네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7대 3, 5대 5가? 제가 메인으로 7회 공연을 하고 제 언더했던 여자애가 예. 3회 공연을 하는 건데, 예, 예, 7번을 우리 이승비 대표가 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게 5대5 공연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이랑은 이제 대화가 안 통하겠구나. 예. 그래서 집으로 가서 이제 제가 그날 공연이었거든요. 예. 샤워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우선 일단 공연은 해야 된다. 그게 내 책임감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막 온몸이 막 벌벌 떨리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집 밖에 나서는 순간 제가 집 앞에서 기절을 했어요. 세상에. 응급실로 실려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 길로 예, 그냥. 응급실로 바로 실려가서 제가 그날 공연을 본의 아니게 펑크를 낸 거죠. 예. 근데 극단에서는 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미 시나리오를 짜갖고 이승기가 술 먹고 공연을 펑크냈다. 술 먹고 펑크를 냈다. 펑크낸 네. 배우, 국립극장 공연에 펑크낸 배우가 된 거네요, 그 순간부터. 최초이자 최후의 펑크난 배우가 된 거예요. 마녀사냥이었죠.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 항의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국립극장에도 아는 분들 있었을 텐데 이 사정을 좀 얘기해보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은 공연은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가서 예. 다 얘기를 했는데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연희단 배우들이 코러스였거든요. 연희단 거리패 소속 사람들도 다 모른 척. 모른 척, 무기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들도 이미 세뇌를 당했구나. 아. 그냥 이 공연만 끝내고, 예. 그냥 어디 멀리 떠나자. 그때부터 신경 안정제를 먹기 시작했고, 신경 안정제를. 예, 그리고 절대 이제 내가 이윤택 선생님과 공연을 하면 난 사람이 아니다. 그 뒤로 뭐 교수도 하고, 뭐 계속 상 받고 막 이러는데 너무 솔직히 토할 것 같았어요. 이윤택이란 분이 계속 잘 나가는 모습 예. 보고. 아니, 저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그분이 거물이어도 어떻게 이 정도까지 제지가 안 됐던가? 어떻게 모두가 쉬쉬하는가? 그 연희단 오랫동안? 거리패라는 데는요, 예. 집단 최면에 걸린 극단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두 명이 아닌데. 그쪽이 들어가면 이윤택 선생님이 되게 유명했으니까 예. 연극을 배워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 근데 거기 있었던 선배들은 매일매일 여자를 갈아치면서 오늘은 네가 들어가. 오늘은 네가 들어가. 매일매일 여자가 바뀌었죠. 아, 그러니까 연극계에서도 약자 중에 약자들이 모인 곳이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야말로 악하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했던 거 아닌가란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아니, 그 후로도 이윤택 씨를, 그러니까 만난 일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부딪히는 일이. 그때는 또 부딪히는 일이 모른 있었죠. 척 그럼 저는 도망다녔죠. 도망다니셨어요. 너무 제가 끔찍한.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름 끼치고 막 심장이 막 예. 밖으로 쿵쾅쿵쾅 거리는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어제 이윤택 씨가 관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이 얘기는 물론 변명으로 들립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변명이죠. 보면 예. 진짜 관행이었다면 숨은 가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윤택 씨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연극계에. 전 이런 생각도 들던데 혹시 어떤가요?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싫고요. 지금 잘 나가시는 분 중에 몇 분만 빼놓고는 거의. 아니, 잠깐만요, 이승비 대표님. 제가 지금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몇분 빼놓고 다라고 할 정도의 관행? 네. 와. 아니,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중에. 이 정도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인가요? 제가 선생님들이랑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직접 성추행 당한 적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계속 미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격앙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승비 씨도 뭐 연극인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공개가 아니라 네. 연극계를 살리려고, 이번 기회에 털고 연극계가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용기 내셨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예.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물론이죠. 좋겠어요. 물론이죠. 신경 안정제 지금은 그래도 안 드시고 계시죠? 네. 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 트라우마를 뭐 이승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다 털고 다시 네.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윤택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분이죠. 증언한 분입니다. 극단 나비 꿈을 이끌고 계시는 이승비 대표였습니다.